합시다. 어쨌든 뭐 신조염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막 그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는 뭐 매년마다 나오고 울거먹기를 가장 많이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자 여기 뒤 여기가 바로 그 좌표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절정국 밑으로 통하는 길이 있을 줄이야. 쉽게 말하자면 양과와 소용녀의 이야기죠. 양과랑 소용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둘 다 선남 선녀인데 근데 막 음모에 빠져가지고 양과 팔 잘리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용아! 양과! 용아, 옛날과 똑같구려. 난 늙었다오. 늙다니 훨씬 의젓해졌어요. 헌데 왜 절정국 밑에 있게 됐죠? 맞아, 남의 신의를 따라간다는 글을 절정국에 남겼었잖아. 난 중독된 몸이라 치료할 희망도 없었죠. 내가 자결한 걸 알면 당신도 따라 죽을 거 아니고 정화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훗날 만나자는 글을 남긴 거예요. 얘네도 우여곡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막 비수에 당하고 독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소용녀가 죽었다는 거를 양과가 알면은 양과가 삶의 희망을 잃어서 자살할 거니까 그래서 죽은 척하지 않게 좀 어디 구석에 가서 아주 죽으려고 그래서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절정국에 16년 뒤에 만나자는 글을 남기고 양과가 안 죽게끔 하고 절벽 밑으로 뛰어내렸는데 밑에 떨어진 뒤에 호수 속으로 빠져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얼음 동굴에 떠내려와서 그곳에 짐승은 없지만 과일이 많았는데 그 과일에 이제 독을 중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일들과 좋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뭐 신선과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살아남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노한동이 글을 새긴 벌을 발견해서 절정국 밑으로 통하는 길을 발견했으니 정말 운이 좋았죠. 용낭자가 벌에 글을 새겼나요? 그래. 그런데 254와 132는 무슨 뜻이지? 호수 밑에서 본 132, 254라는 숫자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예요, 좌표. 그걸 노한동이 132, 254라 했으니 형제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평생 못 만났을 걸세. 정말 고맙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죠? 용아, 고묘에 돌아갈 테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게. 잘 가세요. 백년 해로하길 빌겠어요. 먼저 가게나 운이 따르길 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파티에 빠지는데요. 문논이 정이 무엇이기에 생이별을 하는가. 저들 부부는 부러운 신선협녀로군. 신선협녀? 신조협녀? 맞아, 학형이. 아니, 맞아, 학형. 두 사람이 책을 갖고 있지 않을까. 고묘에 가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라고 하는데요. 고묘에 가면은 첫 번째 책인 신조협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첫 번째는 아니고 제가 첫 번째로 얻어서 첫 번째인 거지. 자, 아무튼 방금 나왔잖아요. 문논이 무엇이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름하는가 막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 사조영웅전에서 양강이랑 목염자의 아들이 양과인데요. 양과가 신조협녀의 이제 주인공으로 하죠. 신조협녀의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 방금 게 일단은 세이브를 하고 소설들이 세계관 같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다른 소설 누구의 아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자 이런 관들을 뒤지다 보면은 옥녀 심경은 전진파를 제압하니 왕중양은 내게 질 것이다. 무공 비결인 것 같은데 어서 적어놔야겠다. 구음진경을 얻었습니다. 원래 구음진경에 대한 얘기도 되게 긴데 여기선 그냥 이렇게 무덤에 그냥 덩그러니 나와요. 이 책의 제목이 신조염녀. 드디어 찾아냈구나. 과연 연관이 있었군. 고뮤파의 선인이 남겨놓은 것 같구나. 이 책을 찾는 동안 정과 관련된 일만 있었으니 기막힌 우연이군. 신조협녀를 얻었다. 라고 하는데 여기 있죠. 양형, 고묘에서만 생활하기가 괜찮소. 습관이 돼서 괜찮아. 용아는 어려서 이곳에 자랐지. 고묘파의 전통이라서 잘 있었나. 자 일단 양과 왔고 자 꼭 같이 가주겠나요. 외팔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지. 그리고 마침 새로 연마한 암연소원장도 시험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새로운 무공을 익혀서 옵니다. 암연소원장 획득. 그리고 지 상태 이상에서도 이렇게 암연소원장을 익혔어요. 요런 상태로 오는데 아 능파미부 또 초기화 됐잖아. 아 나 진짜 이놈의 초기화가. 자 그리고 여기서 옆에 있는 소용녀까지 딱 받으면은 아주 안정적이고 좋은 파티가 될 것 같은데 어딨어? 여깄다. 문제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호비를 쓰고 떨궈낸 다음에 소용녀를 받으면 좋아요. 근데 호비 노가다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호비 노가다를 누군가로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언제 하냐. 호가도법 6급 그냥 병력탄이랑 암기로 밀어야 되나? 15발 5발 병력탄은 보제자 29. 이럴 줄 알았으면 호비한테 좀
그 생명력 템들 같은 거 몇 개 줄 걸 그랬나? 한 두어 개 줄 걸 그랬나? 그리고 갑옷 연이갑이랑 자 어쨌든 호비를 좀 어디다 쓰고 버린 다음에 소용료를 얻고 싶은데 소용료가 좋거든요. 그래서 얻고 싶은데 당장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딴 데 가자. 여기 이곳은 진용이라는 놈이 사는 곳인데 그 석파천 아니다 허죽 허죽이란 녀석의 내용이 나와요. 천용팔부 내용이에요. 홍칠공집 여기는 개방에 전방주가 있는 곳인데 일단 템부터 털어요. 개방의 전 방주인 홍칠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개방의 방주들은 전부 다 항룡 18장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울 수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노선배 냄새가 좋은데 뭘 드세요? 영양 많은 영양탕이다. 나 혼자 먹기도 모자라니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검정게 맛이 좋다던데 검정게인가요? 맛을 아는구나. 그렇다. 동물은 검정고기가 제일 맛있는 법이지. 하지만 황룡이 만든 요리보단 맛이 없구나. 그 애가 만든 옥적수가 청량매만 생각해도 군침이 도는군 라고 말을 해요. 자 옥적수가 청량매 저게 뭐냐면은 저 내용이 뭐냐면은 개방의 방주들만이 항룡 18장이라는 절대 무공을 익힐 수 있는데 예, 거지들 무공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황룡이 맛있는 요리로 저 녀석을 꿰어내가지고 저 홍칠공을 꿰어내서 자기 부인인 아니 자기 남편인 곽정한테 항룡 18장을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뺏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일을 홍칠공이 나중에 후회하고 아 외부인한테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막 후회하고 사실 그 일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일이 많은데 미소보 뭐 사지? 천양단속교 사자. 이 루라고 나와있네? 5탄가? 암튼간에 여러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음식만 보면은 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방의 애들이 원래 그렇거든요. 음식만 보면 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그 좀 큰일을 그르쳐요. 뭐 어디 안 간다든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후회를 하면서 손가락을 잘라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 내가 큰일을 그르치지 말자. 그러면서 손가락을 자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소룡한테 항룡 18장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감히 대륜사를 침입하다니 죽어라! 내가 들어왔겠다는데 어찌 막느냐? 요런 이벤트가 있고요. 나는 배고프면 눈 돌아가긴 할 듯. 예, 맞아요. 특히나 거지들이니까 예, 더 그러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협소설에서 나오는 개방이라는 문파가 있는데 개방은 방도가 제자라고 해야 되겠죠? 방도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모든 문파 중에서 제자 수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지들로 이루어진 문파기 때문이에요. 이급됐다. 거지들로 근데 왜 문파를 만들었느냐? 거지들로 뭐 할 게 있다고 문파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거지들이 사방 곳곳에 퍼져 있고 막 구걸도 하고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원수도 많다 보니까 거지들이 거지들이 없는 곳은 없다 보니까 이 시대 때 정보를 모아요. 막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막 무림의 일 같은 걸 들어가지고 그 정보를 팔아다가 먹고 사는 문파인 거예요. 정보의 문파.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거지들로만 이루어졌으면은 당연히 유지가 안 되는데 정보를 팔아서 큰일을 돕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보력 그죠? 후어덕부터 7급됐다. 오케이 좋다. 그래서 그런 문파인데 어쨌든 방도수가 제일 많다는 거. 이소룡 승급, 왕원 승급. 자 올라가서 여기서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싸우고. 근데 아무래도 거지들이다 보니까 먹을 게 많이 부족하고 아무리 정보를 판다고 하더라도 문파생들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잖아요 운영이. 그러다 보니까 개방에서 쓰는 기술이 있는데 타구봉이라는 것과 타구봉이랑 타구권인가? 아닌데 권은 아닌데 봉이랑 뭐죠? 아 장법이랑 봉법인가? 어쨌든 타구라는 게 있는데 타구봉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대로 한자풀이 그대로 개를 패서 그러니까 들개들 주인이 없는 개들을 때려가지고 죽인 다음에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타구봉법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무공은 개패는 무공이에요. 개를 패서 죽이던 무공을 실전에 사용을 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이 문파는 이 개방이란 문파.
아 근데 팔 아파. 왕중양의 문파가 제일 큰 줄 알았네. 왕중양이면 전진파인가? 아무튼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무력 수치로 따지자면은 구리죠. 당연히 그지들이고 제대로 무공을 배운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문파 생만 제일 많을 뿐이고 전력은 딸려요. 전력은 굉장히 구립니다. 뭐 유명한 문파들 많잖아요. 특히 소림사 막 그런데 소림사는 모든 소설에서 거의 뭐 최강이고 항상 최강이고 뭐 뭐가 있을까? 마교라든가 뭐 천마신교, 일월신교 또 뭐가 있냐 어쨌든 유명한 문파들은 따로 있죠. 사실 철장 드디어 5급이 됐다. 등렬수의 획득. 이 등렬수회로 저 안에 있는 사람 구해줄 수 있는데 우선은 이것들부터 먼저 챙기고 어디보자 어디다 쓰더라? 여기다 쓰는 거구나. 네 방주만 맞아요. 방주랑 그 간부들 장로들 개방 장로들. 당신은 누군데 이곳에 갇혀있소? 왜 불운한 사나이 저군을 구합니까? 중드가 싸우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요. 어서 떠나시오. 나와 있으면 당신도 불운해집니다. 그런 말 마시오. 남을 돕는 건 마땅히 할 일이오. 이 저군 내용은 뭐였죠? 소설?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무슨 일을 겪었는지 들어봅시다. 아 저군이 천용팔부 주인공 중 한 명이었나? 몇 년 전에 사부님과 사매와 함께 만사숙의 생일잔치 갔었는데 그들은 내가 만가의 봄을 훔치고 사모님을 겁탈했다는 누명을 씌웠어. 관가에서는 조사도 않고 날 감옥에 가둬버렸어. 사부님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 사매는 만사형에게 시집갔지. 아 연성결 맞네. 사매를 사랑하는군. 사매가 어떻게 만가에게 시집갈 줄이야. 그 후론 어떻게 해서 여기 갇히게 됐지. 감옥에 같이 있던 정전 정형님이 강호일을 많이 알려줬어. 신조경이란 무공도 전수해줬지. 어느 날 정형님이 친구를 만나야 한다면서 같이 탈옥했는데 형님의 여인은 죽은 후였고 형주 현관인 그녀의 부친은 형님을 죽이기 위해서 딸의 관에 맹독을 말랐어. 결국 형님도 중독되어서 죽고 난 탈출했지만 괴생에게 잡혀서 이곳에 같이 된 거야.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은 모두 화를 당해. 어서 떠나시오. 그런 말 말게. 재수가 없을 뿐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고향 상서 마계보에 돌아가고 싶어. 거긴 사매와 자주 놀러가던 동굴이 하나 있지. 경치가 좋다면 나도 가고 싶군. 외진 곳에 있어서 찾기가 어려워. 364279라고 합니다. 자 파티엔 못 받아요. 안돼 나와 있으면 화를 당할 거야 라고 하는데 연성결 저군이 주인공인데 저군이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좀 의리 있고 막 그런 놈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사부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는데 가보니까 사부가 죽어있고 지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뭐 자기가 사랑하던 사부의 딸이 딴 사람과 결혼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같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걸 막아요. 막고 그 사람이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초절정 고수였어요. 방금 내용은 좀 되게 대충 나왔는데 원래 그 원작 소설에서는 방금 그 갇혀있던 사람이 진짜 초절정 고수인 거예요. 무림에. 근데 왜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갇혀있는데 그 사람한테 무술을 배워요. 그 후로 얘도 뭐 호비처럼 막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딸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딸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딸을 데리고 막 산으로 들어가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좀 복잡해요. 여기 아직 안 됐나? 천령사 아직 안 됐네. 아 맞다. 천령사 불상 뒤에 있다는 글을 보고 와야지 참. 그 북추집 가서 원작 이름은 연성결이고 한국 번역판은 북해의 별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다르구나. 다른 줄은 몰랐네. 연성결로만 알았었는데 자 여기 매장은 지금 열렸나 좀 보겠습니다. 아마 열렸을 거긴 한데 문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자 영호충을 파티에 넣으려면은 이 녀석을 이겨야 되는데 근데 1대1 전투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을 다 야구권에 몰빵해가지고 야구권만 딱 5성일 뿐이지 아 철장을 익히긴 했구나. 어쨌든 못 이길 거라서 이거를 한번 도전을 해보겠는데 자 제일 좋은 갑옷인 연희갑 잘 끼고 있네요. 갑은 말고 칼 중에 뭔가 검법 같은 게 올라서 죽은 검 된다. 이러면 공격력이 살짝 올랐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암기로 이겨야 되는데 암기로 못 이길 거란 말이지 아마. 일단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웅문 1부 2부 막 그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나왔었죠. 무슨 일로 매장을 방문하셨소? 항주의 매장의 술이 천하 일미란 소문을 듣고 특별히 왔소이다.
어림없다. 내가 아끼는 술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내쫓기 전에 썩 꺼져. 말로 하면 되는데 왜 화를 내? 뭘 중얼거려. 어서 나가라. 라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 이 녀석이 좋아하는 걸 보여주면은 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요. 이건 북송 범관의 진필인 계산행여도. 아니 이걸 어디서 구했소? 알 거 없다. 매장의 내장주는 술, 그림, 검을 아낀다 하여 강호에서 삼절이라 부르던데 내 그림을 보고 무척 놀라시는군. 건방진놈 무슨 용건이냐. 용건 없고 한수 겨뤄보십소.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당신 실력으로는 날 죽일 수 없다. 아 이럴 수가. 라면 싸워요. 번역 좀 이상하죠? 단청생. 확실히 다는 건 조금 난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내 데미지 조금 들어와서 철장부터 써보자. 아 역시 5성이 돼도 쓰레기구만. 대기와 아 대기도 경공이 딸려가지고 그 턴이 안되네. 이러면 이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암기로 잡아내야겠는데 암기에 독 있잖아 독? 그런 걸로 어떻게든 해야 되겠는데 이러면. 옥봉침. 네 왕언니가 없으면 이게 이소룡의 원래 능력이죠. 버프가 사라지면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단시. 아 그래요? 단청생. 단인의 족보랑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회복을 한단 말이죠. 아 이래서 이거 암기 다 쓰면 잡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 뭐냐 아까 말했던 영호충. 영호충이란 녀석이 결국엔 파티에 있어야 되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녀석을 넣어야 되는데 이소룡의 자질 올리는데도 필요하고 넣어야 되는데 그 녀석을 넣으려면은 이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억지로라도 잡고 싶은데 그래도 약품을 다 쓰긴 썼나보다. 옥봉침 36 남았고 아 또 있네. 또 있어 또 있어. 그래도 강한 약품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네. 그 장문인급들은 약품을 쓰는데 막 풀로 다 차고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약품이 구려서 다행이다. 잡았어. 좋아. 강호엔 고수가 많지. 네 손에 졌으니 할 말이 없다. 사장주 별 말씀을. 기다려라 셋째 형을 데려오겠다 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비끼면은 이 뒤에 이화주를 훔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형을 데리고 왔는데 말을 걸어보면 바로 이놈입니다. 소엽은 나이가 어린데 넷째 동생을 이기다니 실로 감탄했소. 천만에요. 셋째 장주 두피롱인가요? 그렇소. 형님 내 복수를 해주고 계산의 행여도란 그림도 빼앗아 주세요. 사제 넌 창피하지도 않느냐. 멀리 나가지 않겠소. 라고 형아 나 맞았어. 제가 때렸어. 제 장난감 뺏어줘. 막 그런건데 멀리 안 나간다고 가라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제 가서 저 퀘스트에 관한 거를 계속 해봐야죠. 이화주를 얻었으니까 이화주 가지고 일단 잠부터 자고. 아 천룡팔부도 대륙의 별로 출시했다고. 우리나라에선 많이 바꿨구나. 그대로 쓰지. 천룡팔부 멋있는데 이름 그럼 왜 굳이 바꿨을까. 천룡팔부 신조염력 그런 것들 좋은데 굳이 이름 바꿔가지고. 자 위소보 딴 데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보낸다면 생생조화단 있는 그런 데로 보내는 게. 흑옥단 속고 생생조화단 그런 약품 파는 데로 보내면 좋긴 한데. 자 아무튼 보내고 딴 데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화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호충 퀘스트를 할 수 있고 영호충 퀘스트를 하면은 이소룡의 자질이 또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문제는 자리인데 또 이게 또 누구. 아 이놈의 호비 때문에. 호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진짜. 호비를 빼야 영호충 들어오고 누구 나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단예 양과. 양과 빼고 소용녀 넣자. 양과는 나중에 빼고 소용녀가 그래도 좌우박 기술 때문에 원체 좋으니까 좌우박 기술과 옥녀검 옥녀소신검법 그렇게 두 개가 쌍이 맞아서 소용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양과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호비 빠지면 영호충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지금 호비가 안 빠진단 말이죠. 호비를 어떻게 해야 더 빨리 떨굴 수 있을까. 난 당장 호비를 떨궈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호비를 떨굴 수 있는 것이지. 자 여기에 없죠? 아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온 김에 그 묘인봉 퀘스트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해줍시다. 그거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묘인봉이 지금 독 걸려가지고 우리가 해독제 갖고 오는 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좀 처리해주겠습니다.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애 죽을까봐 지금 해줘야겠네요. 네, 표인봉 씨 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쭉 가서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 집이죠. 야광장. 저번에 왔을 땐 문이 닫혀 있었죠. 근데 요번에 퀘스트를 바꿔 왔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일단 템부터 훔치고요. 사파로 갈 거기 때문에 템부터 싹 훔쳐주고. 실례지만 여기가 야광촌인가요? 독수 야광이 아닐까? 야광촌엔 무슨 일로? 소인배가 여기서 독을 훔쳐서 묘대업이 중독됐으니 해독제를 주시오. 강사형이 아무에게나 독약을 줬군. 모두 사부에게 책임을 지울 텐데 누가 무슨 독에 걸렸지? 독수왕이 사부였군. 허면 낭자가 악독한 자의 제자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감히 사부님을 단장초에 해독제를 구해야 하니 어쨌든 야광을 불러주시오. 사부는 죽었다. 그럼 어떡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야광의 전술을 받았을 테니 우릴 도와다오. 해독제를 주는 대신 부탁이 있다. 뭐지? 무술 실력이 어떻지? 무림의 맹주가 꿈인데 어찌 나쁘겠는가. 자신만만하군. 그럼 물건 하나 찾아다오. 어떤거지? 칠심해당. 강사형에게 도난당한 후 행방을 알 수 없다. 빨리 찾지 않으면 야광촌에 어떤 해가 미칠지 모른다. 어디 찾아야 돼? 알면 부탁하겠냐? 가는 길에 독을 쓰는 악당을 조사하면 될 거다. 이름 뭔가? 정령소. 좋다. 라고 하는데 칠심해당은 바로 염기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염기의 칠심해당을 보여주면 천하 최고의 강한 독을 가진다. 이걸 보여주면은 대단하다. 단장초 해독제를 줄 테니 가져가거라. 묘인봉 안 해독약. 그러니까 묘인봉의 눈을 고치는 해독약이란 말이죠. 안. 그리고 가입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친구 호비가 있어야만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호비가 대살하죠. 그래, 여자 혼자 이곳에서 답답하게 잘 지내니 답답하게 지내느니 우리와 같이 가자. 라고 하는데 파티원이 풀이라서 못 들어와요. 호비의 그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해독이 안 되는 약이라고. 안 해독약. 어쨌든 이러면 묘인봉을 고쳐줄 수 있고, 근데 묘인봉을 고쳐주면은 호비의 성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호비가 1대1로 자기랑 싸워서 이겨야 책을 주겠다 라고 말해요. 건방지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묘인봉이 세거든요. 그래서 문제네. 그리고 가는 김에, 맞아, 운남 오독교가 여기거든요. 이것도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독교. 얘네들은 한인이에요. 위소봉아, 어디 숨어있지? 썩 나오라고 해라. 오독교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겁없는 자루군. 교주는 어디있지? 위소봉아 같이 있나? 교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안내하겠다. 라고 하는데 쫙 넣어주고 오도독. 여기는 이름 그대로 독을 쓰는 문파예요. 독과 채찍을 쓰는 한족? 얘네가 정확히 어디더라? 어쨌든 외지인들인데. 어우, 구양신공 좀 범위 늘어났다. 좋다. 그리고 아면소원장, 새로 배운 무공은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이구요. 철장 범위는 조금 늘었네. 네, 유목민. 맞아요. 네, 그게 맞아요. 묘족. 아, 맞아. 묘족이에요. 묘족이야, 묘족. 그렇다 또 그 고양이 수인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고양이 기다리고 막 그런 애들 아니고 딱 그냥 무협 세계관의 묘족들이죠. 자, 쫙 받고 교주가 용서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교주가 일단 있는데요. 역시나 템부터 쫙 털어주고 쭉쭉 털어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아, 그래요? 묘족하면 고양이 종족 막 그렇게 생각할까봐. 날 급히 만나려는 이유가 뭐지? 당신이 교주? 이렇게 젊은 교주가 있다니. 성형 수술했나?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한 사람의 소식을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그 자가 누구냐? 위소보. 어떻게 알고 왔지? 신용교의 홍교주. 흥, 신용교의 첩자루군. 위공자를 찾고 싶으면 나부터 이겨야 한다. 호색한을 좋아하다니. 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위소보가 7명의 부인과 1명의 애인과 막 그럴 정도로 엄청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따르는 여인들도 많다 라는 설정입니다. 위소보가 완전 인기남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위소보를 좋아하고 따른다, 그런 설정. 그래서 이 교주도 위소보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뭐 그런 설정이에요. 저 여자도 원작에서 미녀죠. 거의 뭐 이 게임에 나오는 대부분의 여성은 다 원작 미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뭐 여기서 뭐 오크같이 나오든 뭐 괴물같이 나오든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역해들은 웬만하면 원작 미녀들이라고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남봉왕은 소우강호 등장인물이고 영호충을 좋아해요. 그랬었구나.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원체 그 책이 14권이나 섞여있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이 게임상의 설정은 어쨌든 위소보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철검법 200. 오케이, 깔끔하게 끝났고 호가도법 또 올랐네. 좋다. 저기 빨리 올라야 이길텐데. 아, 하태충 부인. 어, 그건 맞아 맞아. 어, 하태충 부인은 맞다. 왜 싸우길 좋아하지? 말하기 싫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위선 부리지 말고 어서 죽여라. 묘종 여자는 성질이 불같군. 위 소보를 찾는 건 녹정기를 찾기 위해서다. 하간 어딨지? 신용교의 힘을 이용해서 교주직을 뺏으려는 거지. 교주직이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배신자 하철수의 사주를 받지 않았더냐? 아니오, 녹정기란 책을 찾는데 홍교주가 말하길 위소보가 책을 훔쳐서 여기로 달아났다고 했다. 위공자 훔친 건 42장경이지 녹정기를 훔치지 않았어. 위소보는 어딨소? 아름다운 7명의 부인들과 함께 즐기고 있겠지. 나도 어딘지 몰라. 왜 날 속였을까? 영문도 모른 채 이용당하느니 멍청하군. 위소보를 죽이고 경설 찾으려는 속셈이지. 또한 날 죽인 뒤 교주직을 이용해서 하철수에게 계승해서 이용하려는 거야. 날 속이다니 간악하다. 쓴맛을 보여줄 테다. 첩자를 오인하여 공격해서 미안하다. 나 남봉왕의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해라. 나도 잘못했으니까. 홍자는 잘생기고 무공도 강하니까 같이 강호에 나가고 싶다. 솔직히 말하다니 묘종 여자는 용감하군. 라고 받을 수 있는데 역시나 풀파티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받으면은 만독불침 아이템을 하나 갖고 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얻으면 좋거든요. 지금 독거리네 있지. 어, 여깄다 호비. 그건 받아주면 좋은데 누구 빼려 없나? 아, 이거 또 초기화돼가지고 빼기 싫은디. 부양진경 호비. 굳이 뺀다면 호비? 아, 받지 말자. 어, 받지마. 받지마. 어, 어쨌든 추녀는 별로 없어요. 뭐 금아파파, 그러니까 자삼용왕 뭐 그런 사람이라든가. 어, 또 뭐가 있을까. 심지어 영고도 젊었을 때 미녀 뭐 그런 설정이고. 고승객자님은 단위가 지금 291? 291 자꾸 빼다보면 이게 안 올릴텐데 빼지 말자. 따다따라다따따.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태충 얘기 나와가지고 하태충도 좀 만나고 갈게요. 네, 맞아요. 자산용화는 변장한 거 맞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진짜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 계속. 자, 쭉 가다 보면은 여기 곤륜산인가 뭐 있을 건데 어디 있더라? 이쯤에 있어도. 아, 여기다 여기다. 저장. 하태. 네, 충들 참 많아요. 벌레들. 아니, 서역에 울창한 농림과 향긋한 과일나무가 있다니. 여기가 그 유명한 곤륜산이 아닐까? 물어봐야겠다. 들어와서 물어보면은, 어, 아, 우선은 어디 보자. 털 거 없나요 여기? 원래 여기 곤륜산이 털 게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 없네 없네. 자, 이 사람이 하태충이죠. 여기 보면은 웬 사람이 갇혀있고 저 위에 침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어, 저기 상자도 있구나. 저 침대에 있는 돼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로 하면 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침대에 웬 여자가 벗고 누워있는 저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 퀘스트를 할 거예요. 일로도 갈 수 있구나. 이런데 비밀 아이템 하나쯤은 넣어놓지. 비밀 아이템도 하나 없고 말이야. 강으로 유람 중에 이곳 경치에 끌려서 오게 된 거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철금 선생이신 하장문을 뵐 수 있겠소? 중원에서 온 자라군. 구경이 끝났으면 가라! 최근 서역에 사건이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충고 고마워요. 그럼 이만. 라고 하는데 이 퀘스트는 어, 열렸구나. 오케이. 자, 말을 하니까 열렸고 이 안에서 은양 얻고 생생조화단. 생생조화단은 좋은 아이템이요. 자, 말을 걸어보면은 정말 못생긴 자로군. 꼭 저팔계처럼 생겼어. 그런 자를 좋아하다니. 하태충의 눈이 났군. 라고 해요. 하태충의 부인인데. 에, 못생겼다고 해요. 하장문이 말하길 부인의 병을 못 고치면 날 죽인다고 했소. 허나 병이 요상하여 내 능력으로 고칠 수가 없소이다. 내가 죽으면 누가 연로한 어머니와 어린 딸을 봉양하겠소. 소엽, 제발 도와주시오. 라고 말을 하는 뒤 이걸 듣고 하태충한테 가서 하장문, 의원을 살려주실 수 없겠소이까. 돌파리 주제에 명이라고 속였으니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오고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더 이상 사기를 못 치게 목숨을 끊으리라. 라고 하는데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소. 하물며 그런 추녀는 죽어도 아깝지 않아요. 뭐라고? 아, 불사 실수했다. 라고 합니다. 인성 쩔죠. 인성 대단합니다. 하태충은 마음만 따뜻하기 때문에 못생긴 여자도 마음이 맞는다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남잔데. 그런 하태충의 부인을 보고
못생겼다. 죽어도 싸다. 라고 말을 했으니 하태충이 빡쳤죠. 뭐라고? 하면서 레알 인성 쓰레기. 예. 자, 아무튼 의원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태충을 싸워 이긴 다음에 살려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이 핫하다고? 아, 한 급 더 올랐는데 아직도 안 닿네. 아, 이거 10급 돼야 되는데. 그리고 육맥신검, 이것도 급이 좀 올라가야 이 레이저포가 좀 늘어날 텐데 아직까진 좀. 이건 현재 아오칸이죠, 아오칸. 딴딴다라란. 독수를 필요 없고